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.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.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어요. 왜저 사람들의 생각은 저렇게 약간 폐쇄적일까? 왜 이렇게 행동에 제한이 있지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,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분하면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. 그렇지만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없거든요. 말씀 안에서 가라 하는 데는 가고 멈추라 하는 데는 멈추고,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.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입니다. 내 안에 거하라,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.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,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갈게,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,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세요. 포도나무 자체, 그러니까 기둥으로 보면은 예수님이고, 기둥에 붙어 있는 이제 가지들, 거지 얇은 가지, 뭐 굵은 가지 있잖아요. 그 가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포도나무 우리 다 알듯이 포도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가지가 원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만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. 아니야, 나는 내 스스로 잘할 수 있어 하고 원 가지에서 꺾어져 버리면, 꺾어지는 순간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가지는 아무리 잎사귀가 풍부하고 미리 그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을지라도 가지에서 꺾어지는, 온 가지에서 꺾어지는 순간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.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나는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모든 원 줄기에서 제공하는 그 에너지와 양분과 이걸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의 노력이에요? 나무의 노력이에요. 나는 가지인데, 나무에서 뿌리에서 양분을 쭉 받아가지고 그 받은 양분을 가지고 가지에 보내주고 잎사귀에 보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또 나중에 풍성하게 익는, 가을에 추수를 할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원리가 너무 쉬워요. 예수님 믿는 원리는 너무 쉽습니다. 누구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? 예수님에게.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.